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다리 한가운데 그냥 뻥 뚫렸네. Sorry guys. Yeah. Think please be this careful. This is how to fix the bridge. Yeah, you're perfect. Yeah, why not? 안녕하세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은입니다. 저는 치앙마이에서요. 계속 음식 여행 중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볼 곳은요 치킨을 하는 집인데요. 그냥 전기구이 통닭 치킨집 같은데 뭐가 이렇게 특별해가지고 빗구멍까지 뽑혔는지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태국이나 치앙마이에서 꼭 한 번씩 먹어보라고 하는 샌베 같은 과자인데요. 길에서 우연히 보고 샀습니다. Thank you, sir. 고군캅. 근데 이 두 개 10바트밖에 안 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는 뭐 코코넛이고 하나는 달걀 맛이라 그러네요. 근데 얼핏 보기에도 좀 샌베 같죠? 얇게 부친 샌베 그거를 갖다가 무슨 타코 같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좀 말아놨네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뭐 마시멜로 같은 거 위에 뭐 코코넛 양념한 거 채친 거 같은 게 올라가 있고 깨도 좀 뿌려져 있고 그러네요.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들어가나? 크림이네요, 크림. 안에 이 고소한 그 흑개 같은 게 또 들어있어가지고 달달한 디저트, 엄청 얄팍한 달달한 샌베입니다, 샌베. 편의점인데요. 환타 중에 환타 왓더퍽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건지 그거 한번 먹어볼까요? 환타 왓더퍽 맛입니다. 아 이거 그냥 레드불 맛이네요. 아니 왜 레드불 맛을 갖다가 판타에서 이걸 흉내냈지? 와 엄청 덥네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치킨집 앞에 다 왔습니다. 이 날씨에 지금 치킨 먹을 수 있나? 어우 저 위에 닭 꽂혀있는 거 보세요. 쬐끄만데 근데? 그렇죠. 이게 뭐 시키는 건가요? 큰 길가에다 내놓고 닭이 이렇게 막 나와있네요. 아 손님 제법 있네요. 그래도 이것도 지금 뭐라 그러죠? 수치 그냥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사진 보고 전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수술 채워놓고요 거기다 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굽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네. 하나 시켜볼게요. 안쪽에는 또 따로 석쇠에서 다른 음식도 만들고 계시고 그렇구나. 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Hello. Yes. 볶음 요리 같은 거나 똠양곤도 파는가 봐요. 아, 전형적인 관광지 식당이네. 테이블 난데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쉴게요. 네, 아까 바깥에 걸려있는 치킨 한 마리가 170바트네요. 여기는 뭐 미슐랭 해가지고 그리 싼 가격은 아니죠. 되게 쬐끄만 닭이던데. 그리고 썸땀 샐러드 같은 거 여러 개 종류 있고요. 글쎄요, 저는 여기서 뭐 다른 메뉴를 시키기보다 작은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반마리 90바트짜리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써야 될 때에 2번이죠? 2번에다 체크하면 되겠죠, 90바트. 이렇게. 이거 오지선다형으로 돼 있었으면 좀 난감할 뻔했는데요. 예. 네, 치킨 반마리 왔네요. 마늘 냄새 확 올라오네. 이것도 그리 한국 치킨과는 다르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Thank you. Wow. Two different sauces. 네, 그리고 저는 창 맥주 한 병 시켰습니다. 한쪽은 그냥 간장 베이스로 돼 있는 그런 게 아닌 건가 싶네요. 한번 먹어봐야지 알겠죠? 네, 이거 한국 뭐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길거리 전기구이 통닭 있죠? 그 다마스 라보 개조해가지고 뭐 전기선으로 파는 거기 걸려있는 닭이랑 그리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네요. 일단 조금 뜯어가지고 맛을 보겠습니다. 마늘 냄새가 확 나네요. 부드럽고요. 뭐 먹기 편한 그런 종류의 닭입니다. 뭐 어디 마늘에다가 재워놨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후추하고 뭐 후추 좀 집어넣은 뭐 양념장 같죠? 한국식? 와 이거 엄청 시네요. 이거는 라임이 엄청 들어가. 생긴 건 그냥 양념장 같이 생겼는데 맛이 다르네. 반말이어가지고 뭐 조그만 날개 같은 거 달려있고요. 다리랑 뭐 따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있네요.
제가 지금 봤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저 위에 거는 다 보관한, 다 된 거를 보관한 거고, 요게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면서 이렇게 익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숯도 새로 넣으셔가지고 불이 지금 막 타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잔열, 여기 옆으로 나오는 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미슐랭 빕 구구멍이 빛나는 SP치킨, 치앙마이 SP치킨에서 닭 반마리에 맥주병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냐고요? 아, 글쎄요. 와, 이게 이 정도까지도 빗구멍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배가 부르고 더워가지고 숙소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은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아래쪽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